분노가 콸콸콸. 정치자 CY님이 그때 못한 그 말 남창희가 대신합니다. 저는 오늘 분노까지는 아니고요, 슬픔이 콸콸콸입니다. 제가 키가 좀 많이 아담해요. 어제 강남역 지하상가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커플의 끼끼깨깨 대화가 들려오더라고요. 그리고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났죠. 꾸꾸꾸꾸 손 놓지 마나. 싫어 싫어, 이거 놓지 뭐. 깎아 깎아, 내가 자기 손을 왜 놔? 절대 안 놔. 응? 지금 손가락 두 개 풀었잖아 풀었잖아. 나 싫어. 꾸꾸 놓지 마.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. 내 손가락 하나만 더 풀면 가만히 안 놓을 거야.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제 머리 위로 번쩍 들어서 간 겁니다. 길이 좁은 것도 아니었는데 굳이 제 머리 위로,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?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우리 잡은 두 손 영원히 변치 말자. 오, 그래야만 속이 후련한다. 너희 둘 그 손 놓기만 해. 아주 내가 딱 지켜볼 거야. 야, 꾸꾸, 까까, 야! 이것들아! 아! 걸리지 말고 비켜, 비켜! 슬픔이 콸콸콸. 정치자 CY님 사연에 이어서 시스타의 나 혼자 듣고 왔습니다. 떡볶이 보내드릴게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6152님, 눈물이 콸콸콸이 아니고 이건 정말 욕이 콸콸콸 나올 상황인데요. 정말 무개념 커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. 그거는 진짜 좀 실례한 거 이건 완전 실례죠. 정말 무개념이죠. 실례죠. 네, 정말 실례죠. 남의 머리 위로 손을 굽혀가지고 뭐...